부활절 일곱째 주 청소년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곳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 날마다 주를 찬양하기 원하네. 오늘 주님 오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거리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니 위에 기도해 내 발걸음 받아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거리리 날마다 날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 둘 셋.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쉴 수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저희를 멈추려고 하시는 빨간불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좌회전 초록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는 다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주 원망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다웠습니다. 그 다짐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통해 정결할 수 있는 청소년 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에 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많은 것들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안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헌금 계좌와 이름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동안교회는 주보와 홈페이지에 명시된 헌금 계좌번호 이외에 문자나 카톡으로 헌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칭하여 헌금을 유도하거나 가짜 헌금 계좌를 안내하는 사기단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혹시 헌금을 유도하는 계좌 안내 문자나 카톡을 받으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절대 링크된 주소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채울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치안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 단어는 어떤 나라나 지역이 범죄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또는 범죄가 얼마나 적게 일어나느냐를 판단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안이 좋은 곳이라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것이고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면 위험한 곳이라는 뜻이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기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좋은 나라입니다.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결같이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술에 취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어린아이가 혼자서 등하교를 해도 안전한 나라라는 그런 칭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치안이 좋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사람이 사는 곳인 이상 범죄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로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관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범인을 잡기 힘든 사건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렇게 범인이 오랫동안 잡히지 않으면 수사에 투입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란 뜻의 미제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미제사건에 더해서 법으로 정한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범죄자를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영구 미제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현대에는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영구 미제사건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CCTV는커녕 제대로 된 경찰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범죄가 발생해도 이를 잡지 못해 일어나는 영구 미제사건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가해자는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죽인 시체가 발견됩니다. 오늘날에는 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 어떻게 해서든지 범인을 찾아내겠지만 당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CCTV나 제대로 된 수사체계가 없기 때문에 범인이 자수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를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죄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원 미상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인을 특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이 죄에 대하여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들 모두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살인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그 살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베일에 쌓인 범죄자들을 구별하시고 드러내어 대중의 앞에 심판받게 할 수도 혹은 초자연적으로 벼락을 내리신다거나 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남몰래 죽이고 시체미를 떼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범죄 사실을 밝히시기도 했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범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갈 때 폭풍우를 보내셨고 배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를 구별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보기에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장로들이
두 번째, 일을 한 번도 시키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세 번째,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네 번째,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가려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개인의 처벌보다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정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억울한 암송아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셔서 율법의 엄격함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그 범인을 찾아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명령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되었던 화성시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경기도 화성에서는 10차례에 걸친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은 그 범행의 잔인함과 대담함에 치를 떨면서 공포에 질렸고, 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범인을 잡아 넣으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 기법은 매우 뒤떨어져 있었고, 용의자를 잡아 고문하는 방식으로,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범은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10월 1일 DNA 감식을 통해서 모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라는 사람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인을 찾아내려는 과정 속에서 6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름 문명이 발달한 20세기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수사기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범인을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고 말 것이다 라는 율법을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 희생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율법을 통해 개인의 죄악을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신 대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2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기에, 비록 마을의 장로들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죄악에 대한 죄책과 공포로 인해서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한 건물이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질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이를 공동체의 죄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지른지 알 수 없는 죄악의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도 회개하지도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꺼리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 파손된 유리창을 바로 수리해야 하듯이 공동체 사이의 죄악도 누군가 바로 회개해야 그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는 장로들이 마을의 대표로서 회개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리고 거룩한 왕과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우리의 회개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능력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악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친구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변의 죄악에 대해서 훨씬 더 무감각해졌습니다. 누군가 당한 억울한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을 뿐더러 회개는 전적으로 나의 죄를 회개할 뿐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회개가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회개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회개시키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0여 명이 넘는 청소년 일부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은 회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나의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누군가 지은 죄, 알 수 없는 죄,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일부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서가 아니라 각자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온 세계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고 만나고 만날 때까지 아무런 탈 없이 잘 있다가 만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일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드려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피드백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니까 전도사님 사랑하시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배도 잘 드려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새벽나라 큐티 이거 혼자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 전도사님들이 요일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합니다. 시간은 밤 10시 30분,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유튜브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청소년부 계정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필사노트 아직 잘 간직하고 계시죠? 만약 아직 다 쓰지 못한 친구들은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다 써서 갖다 주면 여러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6월호 새벽나라 큐티책을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5월 달에 보내드렸던 우리 친구들한테 그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나 추가로 큐티책을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제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1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돌려돌려 돌림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1학년 홍현표 김찬영 학생이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받아갔는데요. 오늘부터는 기존에 2명에서 1명을 더해 3명까지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파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돌려 돌려 돌림판! 주인공은 1학년 배주열 학생이 당첨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식구가 뽑힐지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네, 이번에는 우리 3학년 오송원 학생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베스킨라빈스 파인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네, 마지막 학생은 우리 3학년 오지수 학생이 당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학생은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2학년은 다음 주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고 여러분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셔야 각 학년별로 골고루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 인증샷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 드리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불러